촬영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야, 저는 사이즈 좋고, 때깔 좋고, 예. 이 조사님은 지금 벌써 네 마리째입니다. 다른 사람 너무 많이 잡았는데. 계속 나와요? 아니, 계속 나오진 않는데. 와,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사천 진달 방파제 빨간 등대 우측에 있는 부두 숙축이고요. 지금은 7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물 때는 이물이거든요. 간조가 오전 9시 40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날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른 아침에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때깔 좋은 전어들이 지금 계속 입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또 전어 낚시, 숭어 낚시, 즐거운 낚시, 맛있는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물때가 안 맞는지 전어 입질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의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서 한 서너 번 후킹은 실패했고요. 전어 한 마리 사이즈 좋은 거 잡아놨습니다. 지금 이쪽 라인에도 전어가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직 물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좀 아쉽기도 하지만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줄 것도 없네요. 예, 안녕하세요. 한 마리예요. 저한 마리 잡았으니까 두 마리면 뭐 둘이 먹을 수 있겠네. 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또 옆에서 전화가 올라왔습니다. 오, 사이즈 좋다. 축하합니다. 계속 잡으세요. 지금 여기도 지금 왔나요? 온것 같다. 갑자기 지금 전화가 입질합니다. 빠졌어요? 아니야,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어허.
랜딩 잘하세요. 사이즈 좋다. 천천히 훅 훅 들어뽕 들어뽕.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헤. 또 횟감 나왔네. 어, 오늘 입질이 저조해가지고요. 전어가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다리기도 뭐해서 오늘은 제가 한 마리 잡고요. 순천에서 오신 조사님이 한 마리 잡았거든요. 두 마리를 손질해서 해를 먹고 기다리면서 순어가 입질하기를, 전어가 입질하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어 사이즈는 정말 좋네요. 뭐 이 정도면 땀고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옮기셔도 돼요. 여기가 넓잖아요. 여기가 넓어서. 아니, 진짜 밤새가 나와서 밤새의 체질이 약간 눈물이 안 보여서. 저것도 좀 안 딴 것인데. 그런 거야. 네, 둘이 전혀 충분해. 문제 없어요, 그죠? 아, 한 마리씩만 먹으면 충분하지. 사장님, 전화 한 잔만 하죠, 한 잔만. 좋아요. 전화 한 잔만.
잡으시면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몇 년 그거는 갖다 놓으시고요. 아니 오늘 아니요 한쭈꾸리가 너무 없어요. 아 그렇게 오늘 고기 안 나오고 이거 아직 안 나와요. 어 맞습니다. 한 가장님이 가죠. 한 번 가죠. 지난주 선생님 네.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또 와갖고 직접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 예예 그때 대박났어요? 그때 감시인 30 우리 집사람이 35 우와 대박 30 35 30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0만 피 한 번에 잡고 세 번에 잡고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뭐 채비는 모르는 감생이 채비죠 감생이 채비네 여러분 지금 감시인 때 하다가 아니야 있다가 안 나온 게 지금이요. 아니 지난번에 지금은 지난번에 그 빠지는 물이 딱 이 물을 잡았어요. 딱 이 물이 지금 전화하고 수문만 오니까 잡으시다가 지금 10시에 다시 절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 때 한 시간 정도. 딱 그 물. 영동. 근데 씨앗은 얘기가 좋아. 얘기가 좋다고. 씨앗은 얘기가 좋은데 영동은 요즘에 감성이 좀 적은데 이제 그 가리할 때는. 20다. 아까 20 벌떡만 저 사람 떨치겠어. 낚싯대를 세우세요. 무조건 세워요. 그 눕히면 안 돼요. 뿌리져도 상관없다고 무조건 세워야 돼요. 세워. 당근 좀 하고 세워. 천천히 하세요. 금방 두 바늘에. 여봉 헷갈 나오겠다. 옷자네 옷자.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 들어왔다. 어, 가서 세비 갔었으면 벌써. 들어왔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드디어 핵거리 나왔네. 아, 딱. 아, 식구끼리 와갖고 좋네. 네, 그러니까요. 드디어 핵거리 나왔네. 에헤, 좋겠다. 사장님, 여기 해 뜯어드릴게. 그냥 같이 드세요. 그게 나아요. 안주권이 모자라니까 전부 다 같이 드세요. 우리가 싹 같이 먹읍시다. 네, 제가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대로 와라. 그거 와서 먹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한테 햇글이 다 갖고 왔어. 흥진은 해드릴게요. 흥진을 해드 거니까. 아, 그러시랍니까? 아이고, 네. 더 많은 거 딱 갖고 왔는데 미안해. 아이, 괜찮아요. 제가 했으니까. 아, 우리 홍자 네. 선생님 또 전문가 아닙니까? 네, 해드는데 전문가예요. 옆에서 춘천에서 오신 가족들이요 한 마리 못 잡다가 지금 21마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질했던 끝에 이 숭어도 손질해서 회로 드시게끔 제가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숨어 좋다, 빛깔. 아, 정말 좋네요. 지금 여기 순천에서 오신 패밀리들이요. 중어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요. 이야, 세팅 대단합니다. 여기 완전 야전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게. 선생님, 일로 오세요.
같이 먹으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우리 이쪽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 네. 네. 자, 그거 하세요. 전부 다. 여기 치즈 하세요. 이렇게 소금 드실 건데요. 반갑습니다. 올려드릴게요. 예, 예. 결혼 시간 되세요. 조사님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아, 예, 예. 아, 여기 하수 남은 거 있거든요. 하루 편다. 아이. 야, 여기서 막 부침개까지 하신 거예요? 대박. 칼 아니야, 그 가방 옆에 큰 거 있어가지고. 아니, 몇 개만 잘라놨네. 지금 드시고요. 낚시하시면 술 닦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저 반성이 한번 노려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드세요. 나이야 한 개 먹어봐 맛있다. 된장에다 해갖고 하나 싸줘봐요 같이. 괜찮네요. 요 지금 와사비 있는 초밥 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초밥이요. 일식집 안 부러워요. 간장도 있는데 참.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그렇게 먹어볼까. 간장도 있고.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아, 이제 밀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람이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아주 시원하고요.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전어 입질, 숭어 입질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운 좋게 순천에서 오신 가족분들이 숭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질해 드렸는데 정말 맛있게 숭어회 파티를 했고요. 매일 이렇게 고기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또 고기 입질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유, 재둥이는 뭐 이렇게 이쁘대? 응? 너 어디서 왔어? 재동아, 이쁜 재동아.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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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입 찢어지겠다 이놈아. 입 찢어지겠다 이놈아. 아이고 새끼. 아이고 시끼, 아이고 시끼, 이쁜 놈. 재동이를 위한 밥상입니다. 자, 우리 재동이를 위해서요. 자, 햇도가 남은 거. 자, 이거 먹어. 재동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자, 그래, 그래, 그래. 재동아,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왕건이. 재동이가 내장을 좋아하더라고요. 요 정도 주면 뭐 딴 건 안 줘도 다 먹을지 않을까요? 이리 와. 너희들 이리 와. 아이고. 자, 재동이 맛있게 먹자. 왕근이야, 왕근이. 응? 자, 이리 와. 호랭이 이리 와. 오, 이야. 재동이 내장 제대로 먹고 있습니다. 자, 먹어. 야, 그거, 야, 임마, 시키. 니가, 그거 임마 꼬랭이 질라고 한 건데. 니가 그런 데까지 먹으면 안 돼. 너는 맛있는 거 먹어, 시키. 알았지? 알았지? 응?